얼마 전에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에 포함된 세 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 거부권 남발! 중단하라! 지난 대선에서 우리 어른들이 제대로 투표를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이런 학생들이 이런 고생을 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아,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 나라 걱정에 외국 학생들이 대통령실에 항의가 하러 가는 건 당연한 권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갖다 손을 묶고 지금 연행에다 유치장에 가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생들이 오늘 밤 12시 안에 나올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국민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계속해서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석방 될 때까지 이곳 용산경찰서 찾아와서 계속해서 저희는 투쟁할 것입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투쟁하고 윤석열 정권 반드시 끌어내리고 정말